저 꿈이 있어 좋은 남자. 한자에 미쳐서 생과 사를 구분 못하는 남자. 그렇지만 한자계 르네상스를 열어갈 남자 송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봐봐, 이게 이제 소리 글자화 됐는데 이 글자가 소리 글자가 또 된다. 여기 무슨 부스가 들어갔어? 잘 보시면은 여기 뭐가 들어갔어요? 흑토가 들어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하고 공부하시면서 느끼실 겁니다. 이게 이제 원전학습의 위대함이라는 게 뭐냐면, 범이 사냥감 낚어채듯이 잽싸게 갈아타. 잽싸게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땅이고, 다소도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늘로 보시면 하늘을 덮고 있는 게 뭐야? 하늘을 덮을 멱자가 들어갔죠. 그렇죠? 하늘을 덮고 있는 구름에서 뭐가 떨어져? 비가 떨어지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 해나 거예요. 해나 구운 고기나 사람이 이제 고기를 자주 먹으니까 입에 자주 오르죠? 그래서 사람 인의 입구자 들어가서 인구에 회자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자, 음이 뭐? 고기 구울 잔데 회자만 기억하시고 한 필이 다 완성된다고 치자고. 그러면 다 짜다 보면 틀을 바꿔야 되겠지. 다가 오니까 내가 생산자 입장이라면 틀을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준설선 할 때 치울 설자 합쳐져서 깊게 할 준. 자, 말마 들어갔어. 무슨 준? 준마 준. 그렇죠?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떴을 때 이거를 이제 벌레로 봤다. 그래서 음이 무지개 홍. 그래서 무지개 다리를, 무지개 모양으로 된 다리를 홍두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글자가 참 예술적인 글자예요. 그럴려 대답하려고 글자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내가 이쪽을 건너갔지. 가령 고통 속에 있다가 기쁨으로 건너갔지. 즐겁지. 즐거울 육. 육회, 통쾌, 상쾌.